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예수사랑 여기에는 CTS 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마음만 있다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4, 7000미라클 계좌로 도움의 손길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전 아나운서님, 오늘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한 번의 자가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3개월 만에 혈액암이 다시 재발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정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정혜 성도님 그리고 아드님이신 김재겸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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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최근에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그때는 밥도 못 먹고 막 기운도 없고 네. 밥을 먹어도 진짜 입에서 안 넘어가고 그냥 비누 씹는 느낌이더라고요. 비누 먹고 이렇게 네. 이제 음식 먹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기운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아서 항암 끝나고 와서 다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월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신 거군요.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아들. 네. 많이 힘드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뭐 밥을 못 드시니까 네. 옆에서 보는 게 힘들죠. 저도. 네.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새 힘을 정말 듬뿍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계시지요. 두 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먼저 이정혜 성도님.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을 얻고자 네. 이렇게 그냥 힘들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도의 힘을 얻고 싶어서 오셨군요. 네. 예, 네. 아드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어렵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나중에 지금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네.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듬뿍 받고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이정혜 성도님과 그런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아들 김재겸 씨인데요. 이 두 분에게 특별한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밀린 집안일부터 시작하는 재겸 씨.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긴 만큼 익숙한 일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육점에서 일을 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데요. 하지만 허리 협착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경주사를 맞으며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 구석구석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메시러 가는 길. 아들. 그럼 이제 출발하려고. 아, 그래? 뭐 준비는 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혈액암 때문에 자가 이식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식은 재발했는데 이번에 다시 항암 치료하고 결과 보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병원. 어머니는 지난 일주일간 이곳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보호자도 병실에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매일 전화로 안부를 전하던 어머니를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안 좋지. 지금 괜찮다 이거? 조금 이제 이게 좀 안 좋다 해서. 여기 잠깐 앉아. 가서. 됐다. 좀 기대했지. 치료는 뭐 어떻게 잘 됐어? 아니 이제 하다가 기계가 또 한번 넘어져갖고 기계가 네 개 다는 게 있잖아. 그게 안 넘어가니까. 세심히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어머니 정혜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제가.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생. 제가 이제 못 키웠으니까. 갑자기 눈물 나. 뒤늦게 찾아가고 아픈 모습 보이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 재겸 씨를 낳았던 정혜 씨에게 결혼 생활은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아들 재겸 씨를 떼어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30여 년의 시간을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마랑 뭐 한다, 엄마랑 뭐 이제 가족들끼리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보고 되게 그냥 부러웠죠. 이제 나는 내 바람은 그거였죠. 이제 갈 거면 그냥 내를 데리고 갔었지. 두려움이 더 많았고 또 엄마의 그 저기가 더 반항하고 저 아까 그것도 무서웠고 그랬어. 근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보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찾았죠. 그 아들이 왜 이제 찾아왔냐고 좀 빨리 찾지 왜 이제 찾아왔냐고 제가 이제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도 찾아라 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평생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언젠가 다시 아들을 만나는 그날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 늘 가슴 한켠에 아들 재겸 씨를 품고 정혜 씨는 긴 세월을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약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먹으려나. 조금 더 있어. 내가 저거 뭐 좀 밥 좀 해놓고 좀 이따 먹자. 그런데 바람과 달리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된 지 이제 6개월 남짓. 서툰 솜씨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재겸 씨는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잤어? 밥 먹어야지. 밥 남중에 먹게 너만 좀 먹어. 약은 안 먹어도 돼? 먹어야 되는데 입맛도 없고 목이 막 바싹바싹 타고. 패치를 바꿀까? 바꿔볼까?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정혜 씨 역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만큼 심한 통증도 아들 재겸 씨가 있어 이제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조금 밥 먹자 나중에 좀 이따. 배고프면 뭐 먼저 먹어. 알았어. 누워. 못 먹는 거 자체가 힘들죠. 뭐 보는 거. 입맛이 너무 없을 때는 잠시 안 드시고 다니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면 늘 힘없이 누워만 있는 정혜 씨. 이런 날이면 재겸 씨도 입맛을 잃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두 사람이 함께라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완전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병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아플 때 솔직히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게 그냥 제일 그래도 낫더라고. 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금
지금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어서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2019년 암진단은 정혜 씨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 재겸 씨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병을 주시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항상 뭐 힘들 때 제가 뭐 힘들 때 기도할 때 항상 옆에 그때 기도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뎠었어요. 기도 때문에 견디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견뎠지만 말씀을 통해서 견뎌내셨어요. 네. 그리고 따뜻한 손길들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다 담을 되겠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 그래 그래. 애썼어 애썼어.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다.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매주 화요일이면 기도와 함께 밑반찬은 물론 여러 가지 식자재를 들고 방문해 주는 교회 성도들이 정혜 씨는 그저 고마울 뿐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저기 뭐야 어떻게 의사가 뭐라 그랬어? 6차가 이제 막 끝나는데 이제 계속 항암을 할 수 없잖아. 약이 없대 이제. 아, 저걸 안 하면은 이식을 안 하면은 약이 없대요. 끝이 이제 그건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재발이 다 했다는구나 병원에서는. 약을 쓸 만큼 다 쓰고 또 재발이 된다는 거야 안 하면은. 저기 안 하면 빵인데 하면 40%고 안 하면 빵인데 딱 하루 내시는 거야. 그러면 그 병원비랑 수술비랑 다 해서 얼마나 정도 들어요? 그냥 그 이식만 하는데도 3,000만 원 들고. 또 뭐 이제 큰 수술이네. 면역조사가 비보험이래 이게. 그래 비보험이래요? 한번 왔는데 뭐 100만 원 정도 들고 이래갖고 내가 겁이 나갖고. 돈이 있으면 어쨌든 그냥 시작을 해보겠는데. 그렇지. 지금 돈도 그렇고. 그래도 자매님 우리 아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바라요. 뭐. 아무튼 이렇게 옆에서 내가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어. 난 진짜 어쩔 때는 병원에 누워서도 너무 감사해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나도 몰래 누워갖고 운사님도 막 엄마 같고 언니 같고 막 생각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야 이런 늙은 딸을 누가 뒀냐. 아니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나는 혼자 다 울어갖고 살았는데 혼자가 안 돼. 어째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을 막 그래서 또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들도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버텼을까.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도 한 2, 3년 동안 하나님 있으면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만나면 데리고 다니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권사님 때문에 많이 힘든 거 많이 버텼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평생 40년을 못 찾고 그
얼굴 한번 못 보고 얘기 한번 못 들어본 그 아들을 얼마나 가슴에 40년을 묻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간절함을 하나님한테 토로해서 그 아들을 찾게 하셨고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자매님을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다. 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때때마다 구제 헌금이나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는 있으나 그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거액이 들어갈 때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주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를 한번 우리가 체험해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말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 골수이식 성공 후 3개월 만에 재발로 다시 투병 생활 중인 정혜 씨. 또다시 골수이식이 필요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만큼 회복된 것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이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야. 일하시고 계신 거 있잖아. 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잘못된 것 같았으면 벌써 계속 더 잘못되지. 근데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정혜 씨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신방 후 컨디션이 좋아진 어머니를 위해 교회에서 가져다 준 반찬들을 꺼내 재겸 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엔 맛있게 드시길 간절한 마음도 담아봅니다. 잠시 후 정혜 씨가 다행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다 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나. 교회도 하고 교회 다니는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음에 가보자. 그냥 혼자 투병할 때 우울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아무 도리도 없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란 아들이 가족이 아니냐 내가 테두리 안에 아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가족이 있구나 보호자도 있구나 그런 든든한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엄마도 뭐 좀 괜찮으시면 좀 반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보고 싶은데 이제 이래서야 일단 보게 돼서 다행이네. 며칠 후 정혜 씨가 아들과 함께 집 앞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평범할 수 있는 이 일상이 두 사람에겐 늘 꿈꿔오던 소망의 날과도 같습니다. 이게 또 아들이 힘들다고 부축까지 하고 손도 잡아주고 아들 손도 잡고 부축도 하고 하니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같이 어디 다닐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좀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여행도 좀 가고 맞아,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정혜 씨와 아들 재겸 씨가 걸어가는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30여 년 만에 만난 아들과 비록 투병 중이지만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혜 씨. 떨어져 지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가족의 사연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슬픔과 아픔의 사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새로운
행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사연을 기적 같은 사연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사랑역의 방송가족 여러분, 이종의 성도님 가정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간절함을 알리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방송을 보면서 네. 영상 속에서 정말 좀 기구한 사연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그런 소망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도움 주실 방송 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의 7000 1000사로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혜 성도님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2019년도라고 들었는데 그때 발병 상황이 어떻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목에 혹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냥 피 검사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그냥 부었다고 그냥 두고 다음 뭐 1월 달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믿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한 몇 달 지났는데 계속 피로가 밀려오고 막 그냥 그때 일을 다녔거든요. 또 뭐 네. 점심시간 되면 막 그냥 아무 데나 눕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혹이 잡히더라고요. 거의 겨드랑이에.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조직 검사를 뭐 암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면서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놓고 이제 일을 이제 또 했어요. 해놓고 근데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스쳐갖고 여기가 또 염증이 생겨갖고 네.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 멈추고 이제 병원 갔더니 염증이 생겨갖고 조직 검사 한 자리에서 물이 한 3개월을 나온 거예요. 고로 네. 같은 게 염증이 네. 겨드랑이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암 진단이 떨어지기 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멈추고 계속 진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막 가세가 저녁에 하면은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항암보다 더 힘든 게 이거다고 막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셨겠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유방암인지 알고 이제 유방과를 갔으니까 이제 겨드랑이 네. 했는데 유방과에서 검사를 싹 다 해보더니 아무래도 림프종인 것 같다고 혈액암 쪽으로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믿어지지 않고 진짜 왜 진짜 그런 왜 나한테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혼자 힘으로. 네, 혼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얼마나 잘못 살아서 이런 거 하고. 그러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왜 갑작스러운 네. 암 진단이 네. 내게 이렇게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참 상심이 컸으리라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때는 혼자 계실 때였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참 의지할 가족도 없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자가골수 이식까지 긴 치료 과정을 잘 버티셨는데 근데 3개월 만에 또 네. 암이 재발했다고 그때 상황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암이니까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뭐 항암을 하고 이식하면 이제 완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또 이제 막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어서 가서 이제 검사 날짜 받은 날보다 땡겨서 해보자 하더라고요. 선생님. 했더니 다시 재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완전히 그냥 뛰쳐나와서 막 펑펑 울면서. 그렇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사실 한 번의 진단도 힘든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당황스럽다 이런 말로는 당연히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아들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아 한 번만 네네.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두 분이 오랜 시간 이제 떨어져 계시다가 소식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게 이제 암이 재발한 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막 그랬죠. 저 혼자 이제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아들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싶다고 막 울면서 막 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연약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네. 또 우리 아드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지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엄마는 만났지만 그래도 엄마를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엄마를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아드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일단 5살 때 일단 뭐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5살 때 헤어지고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사실 그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뭐 사실 엄마는 생각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뭐. 네,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엄마도 이제 뭐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엄마가 그런, 이해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제 그렇죠. 이해도 되고 뭐 네.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30여 년 일단, 동안은 일체 소식이 없었던 거죠? 전혀 예,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그냥 막 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는 좀 당황스럽기도 네. 하고 좀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살뜰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사실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드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거로 보이는데 어디가 안 좋은 것이신 건지 좀 나눠주세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네. 신경치료하고 막 다니고 그러세요. 네네. 또 뭐 무거운 거를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된 일을 하고 네네. 또 정육점식을 하면서 그냥 그 무거운 거 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예, 척추에 좀 무리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들어보니까 두 분 다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산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오래오래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두 분 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치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계속 치료 중이고 네. 치료 중이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갖고 네, 지금 6차까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재발돼갖고 네. 6차까지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은 이제 받지 못하고 뭐 허리도 이제 압박골절로 항암을 했어 하니까 이게 약해져갖고 하나 근감은 짝짝짝 금이 가는 거예요. 옆에 끝까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걷는데 그때는 걷지도 못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허리 때문에. 그래갖고 뭐 병원 갈 때도 아들이 그냥 이렇게 부축해서 차를 타고 차에서 또 내릴 때도 못 내려갖고 또 부축해서 타고 지금은 많이 이제 허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골수 이식을 다시 받아야 이식을, 된다고 네. 이식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식을 하면은 이제 한 40%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천만 원 드나 봐요. 3천만 원 들고 뭐 보험이 안 되고 해서 네. 너무 어렵고 해서 감히 제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도 못 그렇죠. 내고 네. 지금 사실 생활비도 사실 충당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3천만 원이 넘는 골수이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물질 후원, 이정혜 성도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방송 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게 해달라고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 이정혜 성도님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 가정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저는 네.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 저는 이 말씀을 가정에 드리면서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시련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에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던 아들, 죽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속에 기도조차 들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어린 나이에 놔두고 어디론가 가셨지만 우리 엄마 어디가 있을까? 우리 엄마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엄마가 살아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였으리라 생각되는 아들. 이렇게 함께 두 분이 손을 잡고 숲길 걷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는 건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위로와 구원도 함께 주신다는 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어떤 누가 고난받는 거를 즐겨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네.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너무 살뜰하게 어머니를 또 챙기긴 하지만 형상도 남자분이셔서 밥 먹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께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 오셨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읽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데면 네 밥 먹었나? 네. 그게 그거 한마디로. 예,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엄마, 안녕. 아들이야. 어머니란 말보다 엄마라는 말이 아직은 더 좋은 건 그동안 많이 못 불러봤어인 것 같아. 그동안 엄마도 나도 힘들게 일하며 고생 많이 했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이제 혼자가 아닌데 아직도 내게 엄마가 있다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아직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엄마 생각하는 거 알지? 빨리 건강 회복해서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 좋겠어. 나 앞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자.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인데 뭐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 아유, 예. 어머니는 정말 감정을 주체하실 수 없이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드님 편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한테도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막 보호자로 아들들 딸들 오면 너무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는 전화 병실에서 전화할 때도 따뜻하게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그때는 보호자가 없어갖고 네. 막 그냥 이웃에서 친구들이 한 번씩 네. 데려다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미안함 네. 뭐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네. 그런 거 미안하기도 하고. 전에 아들이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 엄마 사랑해 쉽게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엄마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들을 바라보면서 해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쑥스러워서. 아 그래,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때까지 사랑도 못 받고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 그냥 너도 이제 결혼해갖고 가정 가져서 엄마가 네 사는 모습 보고 싶다. 가정 이루면서 이때까지 키우지도 못해갖고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지금 이 꿈인지 생신지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네, 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인데 네. 두 분을 뵈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네.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외롭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아드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예쁜 처녀가 네. 예쁜 예, 아가씨가 있을 줄 압니다. 네, 두 분의 평범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네.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엄마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떠나야 했고 그리고 바라보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 오랜 세월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건강을 잃고 연약한 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 앞에 모든 걸 수용하면서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가족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소망을 주셨지만 이제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도움을 주시옵소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의지함으로 얻는 힘도 주셨는데 이 힘이 인생을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다시 새 생명의 기쁨을 아들과 함께 과거에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을 오늘이라도 다시 서로 가슴속에, 마음속에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아들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섭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 7천 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질 후원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이정혜 성도님 사연 나눈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돕고 살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는 이 땅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식해주면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맛있다 그래줘야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하죠.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 오랫동안 같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